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은 후 교육자 회장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대예배에는 인도네시아 GPDI 호산나 나라다 교회 다니 사트리안토 목사님과 사모님이신 엔젤 스몰랑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부부는 만민의 사역을 체험하고자 한 주 연장하여 체류 중이시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주중에는 무한만민교회도 또 광주 만민교회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진리와 선, 사랑이 가득한 생각과 마음이셨지요. 말씀을 들으며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리라 다짐하셨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매일, 매 순간 점검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나 선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도 아, 뭐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큰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거나 순간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라면 순간의 생각과 느낌도 선과 진리를 기준하여 악을 발견하고 변화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과 귀, 입과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 부족한 것은 신속히 고쳐 온전히 주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항상 영혼들을 향하셨고 하늘을 바라보셨으며 선과 사랑이 가득 담겨진 눈빛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여러 마을로부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나를 보기 위해 많이 모였구나 하며 우쭐하거나 자랑하고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긍휼함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영적인 말씀을 먹여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떡 조금과 물고기 몇 마리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장정만 4천명 또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굶주림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셨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하시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인생들의 먹을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시는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모습이었지요.
보통 부와 명예, 권세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며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가난하였고 굶주렸고 어려웠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부여한 자가 되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과거에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여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누리고 나면 내가 옛날에 부족했던 때, 어려웠던 때, 낮았던 때, 이런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눈은 이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을 바라보셨고 그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정할 만하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눈은 아니었는지요. 이미 내가 아유 저 사람은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교만한 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은 내가 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면 이미 눈 또한 그렇게 나올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눈으로 바라봐야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해, 저 사람은 저런 게 못하네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눈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눈은 판단하거나 째려보는 눈과 같이 미움과 악이 가득한 모습은 없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눈도요 우리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해요. 내 눈을 내가 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울 보실 때는요 좀 예쁘고 고운 눈으로 스스로를 보실걸요. 내가 남을 째려보고 미운 눈, 악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거울로 그렇게 내 눈을 보고 계시진 못할 거예요. 남에게 째려보는 눈을 가졌을 때 그거는 남이 나를 보고 있지 내가 내 눈을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3자를 보면 그런 눈이 보일 때가 있죠. 저 사람 왜 상대방을 저렇게 쳐다보지? 눈이 좀 이렇게 이렇게 치켜 올라갔는데? 라고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보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눈은 어떤지 스스로가 점검하고 느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모임 중에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모임을 수십 명 이제 뭐 수백 명에 가까이 앉아 계실 때 더더욱 그럴 때가 잘 보입니다. 성도님 중에는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혹가는 이렇게 피곤해 못 이겨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조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느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건드려서 깨우기도 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이렇게 깨우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분이 한번 깨웠는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일어났다가 또 졸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깨우지는 않으시는데요 형 불편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약간 이렇게 째려보듯이 왜 이렇게 조는 거야,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졸아 하면서 형 못마땅한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저는요 그 눈도 보이는 거예요. 조는 분도 보이지만 조는 사람을 보고 있는 그분의 눈도 안타까워서 깨워주고 싶은데 차마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눈이 아니라 싫은 거죠. 왜 이렇게 졸고 있어, 좀 일어나야지 하고 있는 이런 눈으로 그렇게 보신다든가 아니면 깨울 때도 또 그렇게 깨우세요. 이렇게 졸아 이렇게 좀 이렇게 행동도 그런 모습이신 거예요. 조용히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왜 그래 이렇게 졸아 이렇게 하시면서 불편한 내색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스스로는 모르실 거예요. 스스로는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세를 말씀드리니까 선한 모습을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선하신 자세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누구를 권면하고 누가 이런 것은 고쳐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눈이
째려보는 눈, 불편한 눈, 싫은 눈, 또 그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이 싫은 행동, 이런 모습이었다면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왜 나도 잘못된 행동을 따라서 해야 돼요? 또 저 사람이 졸고 있고 또 좋지 않은 모습을 행하는 걸 보고 있는 내 눈이 왜 곱지 않은 눈, 선하지 않은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이 또한 아버지가 보실 때 야 너도 예쁘지 않아, 너도 착하지 않아 라고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을 보시더라도요 혹여 선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다 할지라도 싫은 눈, 나쁜 눈이 아니라 곧 눈으로, 선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상대가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선하지 않은 눈으로, 째려보는 눈으로, 악한 눈으로, 아니면 싫은 눈을 가지고 싫은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를 쳐다보면 상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같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운 눈, 선한 눈, 선한 마음으로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내 모습도 이렇게 부족한데 나부터 변화돼야지 라는 이러한 진리의 마음을 갖는다면 상대에게 여러분들이 꼭 지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된 모습의 행함과 눈이 상대를 감동시키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과 같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따뜻한 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드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신 것이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실 때도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신 대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신 장면 등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 곧 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 권능을 보는 눈, 그리고 권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눈, 이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복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도 얼마나 복된지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 참 그것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복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기사 표적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아서 믿는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권능을 실제로 체험할 때에 이것이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매주 보고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참 복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체험한 권능은 보이지 않는 내세가 있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았는데 그것을 내 믿음으로 갖지 못하면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갖지 못합니다.
자꾸 현실을 보는 눈을 갖고 있으니 현실에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그 권능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내세를 믿고 그런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은 이제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과 현실을 보는 눈은 어떠한 차이를 갖습니까? 현재의 어려움과 연단을 보며 힘들어하고 원망한다면 이는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무수히 보았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내가 당장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앞에 봉착해 있어요. 그러니 이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 보았던, 들었던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 간 것입니까? 보았으면, 들었으면 내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죠.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이 보여도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데 이렇게 세상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질병균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 그리할 수 없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거야.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 이러한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셨기에 이 만민의 재단을 세우시고 날마다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눈,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고 현실 속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이러한 사람들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자녀로 행복과 기쁨,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열두 정탐꾼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큰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은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두 정탐꾼이 두 정탐꾼과 열 정탐꾼의 고백이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았던 열 정탐꾼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저들은 대장부와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아니, 사람이 짐승 큰 몸집이 큰 짐승도 아니라 이거는 메뚜기 곤충에 비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원망하고 불평했기에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가? 육신에 그냥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때로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을 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이와 같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해 드림으로 그 길이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또한 상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영적인 눈, 바로 사랑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이방인이나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며 만나 주셨지요. 세리 삭개오가 돌이킬 것을 먼저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연복에 아주 적은 두랩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의 정성,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이 적을 때도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바라봐 주셨지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오직 진리와 사랑, 긍휼과 선으로 보셨으며 무엇을 보시든 그 겉모양이 아닌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귀신 들렸다, 바알셉을 지폈다, 사단의 역사다 하는 등 헐뜯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분별해 들으셨고 들을 것과 버릴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구분하셨습니다. 듣는 대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려요. 그런다고 그것으로 다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 중심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그들의 악한 마음, 그 말까지, 그것까지 다 들리시는 이런 영적인 귀를 갖고 계셨어요. 도리어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수근수근하는 말까지 다 들으실 정도로 이러한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악한 말이 귀에 들려도 그런 악한 말, 상처되는 말은 마음에 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편하고 좋겠죠, 여러분? 선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괴로움을 당하십니까? 누가 날 미워하니까, 누가 나에게 나쁜 말 하니까, 누가 나에게 수근수근하는 말 하니까, 누가 나를 지적하니까,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파서요, 제가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괴로웠어요. 이게 뭐예요? 선하지 않은 귀라는 거고요, 선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귀는 내가 듣는 말을요 다 그냥 듣고 마음에 담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듣는 말이 악한 말이면 그냥 흘러버리세요. 안 들은 것처럼 흘러버리시고 마음에 담지 마시고 생각은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해 놓으니까 두고두고 기억나서 괴롭고 힘들고, 나에게 나쁜 말 했던 사람 저쪽에서 오면 피하고 싶고 미워지고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 막 요동하고, 그래서 또 이 미움 버리려고 괴롭고. 그러니 듣는 귀부터요, 아 근데 이게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니까 말이죠. 근데 듣고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아 그러니까 선하게 바꾸세요. 누가 나에게 저 사람이 집사님 이렇게 나쁘게 말했어요 하면, 아유 아닐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었나 보죠, 내가 상대를 뭐 오해케 한 게 있었나 보죠,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시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려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상대가 저를 이렇게 험담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 기억에 남기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오해하지 않는 이런 선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 가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귀는 들린다고 다 듣지 마시고, 들었어도 담을 말, 담지 않을 말, 악한 말은 마음과 생각에 담지 마시고 기억해 놓지 마시고 그것은 그냥 흘러버리시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은혜로운 말은 마음에 담아 기억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말로 나는 낙심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 그릇이 작은 것이고 내 귀가 선한 귀가 아니라는 것 알아서 고치셔야 돼요. 자꾸 힘들고 지쳐하고 상대 탓하지 마시고요, 전해주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내 귀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선하지 않은 연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쳐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하심같이 예수님은 악한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로 들으시니 악한 말에 대해 시시비비하고 변론하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선으로만 듣고 선으로만 생각하니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선은 항상 악을 이깁니다. 선으로 행할 때 원수마귀가 일곱 길로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악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셨지만 악한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선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9장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악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으로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진리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한평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도 어떻게 깨우침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올무를 잡으려고 시비를 걸어와도 예수님의 귀는 선으로만 들으시니 상대에게 오히려 진리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육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진리로 분별하며 들으셨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지요. 또 8절부터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유익되는 말과 같이 들릴 수 있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지금 드실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시라고. 이것은 순간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라고 권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지금 줄이셨으니까 빨리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말, 미혹하는 말입니다. 이는 유익되는 말과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듣는 대로 유혹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셨고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고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귀도 예수님과 같이 진리로만 분별하여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칭찬해주고 한껏 부추겨주는 등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유혹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이성 간에 미혹할 때는 어떠합니까? 상대에게 칭찬하죠. 예쁘다 예쁘다 하고 멋지다 멋지다 이렇게 상대에게 말하면서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듣기에 좋고 기분이 좋으니 그렇게 내가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질의 욕심으로 사기를 당할 때 한번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거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서 주겠다고 이 사심 욕심이 없으면 분별할 수 있는데 사심 욕심의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이요 정확한 계산을 흐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정확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심 욕심 없이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귀가 얇다라는 말이 있죠. 이는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 또 그런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비진리의 말에도 얼마든지 현혹되어 육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때로는 정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육적인 정으로 자기 힘들고 어려운 거 막 괴로운 걸 상담하듯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제3자를 욕하고 있고
제3자에 대해서 흠을 잡고 있고, 아,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라고 내 하소연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제3자에 대해서 나쁜 마음, 싫은 마음 이렇게 갖게 만들어요. 그런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해야죠. 상대가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런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제3자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나쁜 사람으로 같이 정죄하게 하는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상대를 내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상대가 무슨 말을 한다고 다 믿을 것도 아닌 것이고 그 열매를 보고 또 그 말이 선인가 사랑인가 진리인가 이런 것들로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질레 말에 쉽게 현혹되고 육으로 물드는 경우가 성경에서도 좋은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하와이지요. 하와는 그 귀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간교한 꼬임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변개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고 그 외에 모든 실과는 따먹어도 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뱀은 이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것도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야단을 쳐서 진리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혹하고 넘어가서,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하죠. 그때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뱀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와 같이 미혹하는 말을 하고 결국 그 미혹,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게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한다면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텐데, 유혹받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육의 정에 끌려서 듣다 보면 그러면 내가 육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달콤한 말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말이든 진리로 바꾸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 귀에 필터를 가지자고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공기청정기가 거의 필수템이 되었는데요.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필터링을 해서 좋은 공기를 이렇게 발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내가 듣고 그것으로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는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전달하는 이런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쁜 말을 전해도 그 말을 내가 듣고 아 이거는 비질레 말이지, 내가 이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지, 도리어 그런 말들은 기억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 입에 판단 정죄의 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리어 제3자를 나쁜 말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으로 진리로 분별하고, 그리고 아 내가 판단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말을 하는 그 상대에게 아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수근수근하는 말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이내 떠나버릴 것입니다. 아유, 상대에게 그렇게 수근수근하는 상대에게 우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건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또 함께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착하다 선하다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여러분들이 듣고 쉽게 판단하는 이러한 모습은 비진리의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는 데에 사용되어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판단,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신 걸 꼭 명심하셔서 듣는 말이라고 다 진실이 아니요, 내가 보았다고 여러분들이 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항상 선과 진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듣는 것도 선으로 들으셨기에 그 입의 답변 역시 악이 없었고 오직 진리와 선의 말씀으로 상대를 깨우쳐 주실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귀 역시 예수님을 닮아 오직 좋은 것만 듣되 설령 나쁜 것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선한 귀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전해주는 말, 그 말 그냥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아, 나 또한도 악한 귀에 악한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비진리의 귀에 비진리의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누가 전해주는 말이 아, 험담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이라면 나에게서 딱 끊고 그리고 전하지 않는 입술이 되어지고 또 내 마음에도 상대를 평가하는 이러한 마음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내 귀는 선한 귀, 내 입술도 선한 입술, 생각도 마음도 선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입은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입술의 말 또한 선과 사랑, 진리의 말이셨습니다. 불필요하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음은 물론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입술이었지요. 온유하시고 자상하신 모습으로 영적인 말씀들을 지혜롭게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악으로 대항치 않으시며 오직 진리와 선으로 말씀하셨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 말의 올무를 잡고자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결코 찌르는 말이나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에 대해 미운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일러주실 뿐이었지요. 그래도 깨우치지 못할 때는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으셨고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선한 입술 됩시다. 상대가 악한 말을 하고 상대가 죄를 지어요. 그럴 때 권면해줘야 할 일꾼들도 있고 지혜주님들도 있죠. 그런데 권면해 주는데 자꾸 이유대고 변명하고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계속 말하라고요?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변론하고 다툴 것 같으면 그냥 물러서라고요. 그 물러서면 남성도님들 내가 물러서면 지는 것 같아요? 져주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변론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이 선이요 진리요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의 마음이시고 그럴 때 상대가 변화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상대가 저렇게 악한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내가 깨우쳐주지 않으면 상대는 자기의 잘못을 모를 것 같아서 계속 설명해줘요. 근데 설명해주는데 계속 이유대고 변명하고 그리고 도리어 나하고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은 물러서라고 하셨어요. 근데 물러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깨우쳐주지 않으면 상대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꼭 알려주고 깨우쳐줘야 돼. 그런데 선하지 않은 말,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면요. 상대는 결코 거기에서 감동 입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물러서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상대가 변화되고 그러한 나의 선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기에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선으로 상대를 막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데 입은 막 그렇게 상대는 내 마음은 상대는 악해 그래서 변화시켜줘야 돼 그런데 내가 말해봤자 싸움밖에 안 일어나니까 그냥 내가 물러서지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입술을 닮을 때는 상대가 변화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다물어도 잘한 겁니다. 이제 돌아서서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다툼이 일어날까 상대가 상처가 될까 입을 다물면 그때 상대는 감동을 입고 변화되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말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상대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은 내가 많은 말보다
다툼과 변론의 말보다 선과 사랑의 말이어야 하고 또 그런 입술로 돌아서고 물러설 때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유대병정들에게 잡히신 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어떠하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론도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몇 마디 말씀하신 것 외에는 변론하실 기회가 주어져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아무와도 다투지 않으심은 물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기도를 올리실 뿐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새 힘과 소망과 감동을 주셨지요. 그렇다고 그저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기도 하셨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은 범사에 유익만 주는 영혼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은 어떠했습니까? 선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꼬투리 잡는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바로 상대를 죽이는 말이었지요.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입니까? 수근수근하는 입, 짜증하고 불평하는 입, 말을 지어내거나 거친 말로 상대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입은 신속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임 중에요,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리고 막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다가도 그 모임이요, 평안함이 사라져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 보세요. 한 명이 그렇게 말해요. 뭐,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하죠. 딴지 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지적하고, 뭐 불평하고, 이거는 왜 그래, 저거는 왜 그래, 이건,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으면요, 행복하고 평안했다가도 행복이 이내 사라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말은 모임 중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모임 중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 이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도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말이 정말 고운 말, 선한 말인지, 또 어떤 것을 권면하고 지적할 때는 꼭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꼭 말할 게 아니고 저 당사자에게 할 말이라면 그에게 조용히 말해주면 되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이 되어야 하는데 내 한마디의 말로 모임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찬물 끼얹 듯 이러한 내 입술의 말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항상 선한 입술인가 그렇지 않은 입술인가, 또 내 입술에는 불평 원망이 많은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 보십시오. 반대로 주님의 아름다우신 입을 닮아 칭찬하고 긍정적인 입,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 전도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농담이나 불필요한 말을 자주 하는 것도 무익한 것이며 비진실함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셨지요. 성경은 사람의 입,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여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에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빨리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어주십시오. 불평 원망하는 그런 하나님과 담이 되는 입술을 이루고, 기도할 때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또 찬양할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그 기도 간구가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입술이 돼야죠. 평상시에도 선한 입술, 사랑의 입술, 긍정적인 입술, 믿음의 고백,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신속히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에서도 얼마나 흠이 없고 온전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달리 표현하면 참으로 교양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없인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말씀하셨고 친히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리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씀을 거시죠. 바로 물을 달라고 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을 알기에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만 보아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없인 여기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두를 섬기셨고 그 발걸음은 항상 전도하러 다니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척박하고 먼지가 많은 이스라엘의 지역 특성상 유대인들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주로 하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민망해하며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말합니다. 자신이 아는 예법과 교양으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장차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아 복음을 전할 때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뿐 아니라 그 모든 자세에도 곱고 선한 모습이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생명 다한 헌신과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하셨습니까? 급하고 거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교만하여 주장하는 자세나 남을 무시하는 행동은 있지 않았는지요? 여러 사람들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내가 머물렀던 곳은,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곳은 깨끗하게 정돈하고 있으신지요? 세상에서도 그런 캠페인 합니다만은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교양을 아는 우리는 이런 육적인 것 당연히 그리해야 합니다. 뭐 예배하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내가 머문 곳은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누가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떠난 내 자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깨끗하다, 바르시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반대로 지저분하지 않고 단정하고 깔끔한 옷 매무새, 이 또한도 주님을 닮은 모습일 것이고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양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하나 고쳐가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 나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예수님을 비유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을 여섯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몸의 행실은 모나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표본이 되어주셨지요. 바로 지극한 선과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내면으로부터 나온 행실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행하심은 사람의 심령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요. 십자가 처형을 위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고 큰 공포감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을 하였을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눈빛은 어떠하셨을까요? 수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니 원망스럽고 미워서 싫어하는 눈빛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미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스스로 고통받을 베드로에게 용서와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랑과 긍휼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이후 주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린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러한 사랑의 눈빛과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중심에서 깨닫고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 닮은 선한 마음,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지요. 여기에 몸의 행실, 곧 눈빛, 표정, 말씨, 손짓, 걸음걸이, 옷매무새 등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여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눈과 귀, 입술과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눈도 주님처럼 곱고 사랑스럽고 긍휼한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험한 세상 속에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항상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는 무엇을 듣는다 할지라도 선으로 이해하고 또한 들을 것과 듣지 않을 것, 마음에 담을 것과 담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의 미혹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항상 선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선한 입술, 사랑으로 또한 선대하는 입술, 이해하고 또한 상대를 포용하는 이러한 선한 입술, 사랑의 입술만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양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 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푯대 삼아 닮아가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떤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이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 스쿠이노